그냥 거기 나오는 키아의 얼굴이 킬링 파트였어요. 전 그 말 한 거였어. 천재 같은 거지, 천재. 오로라색 같은 건가. 말 너무 멋있는데? 네. 저 위주기 때문에. 네네. 저는 꽃미남 밴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잠겼어요. 다시 말해, 그럼. 우리 원희가 또 길을 몰고 오니까 다음엔 뭘 몰고 올까? 네, 돈을 몰고 오나요? 기욱 씨 슬레이트. 아,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원우입니다. 아, 되게 오랜만에 또 저희가 왔습니다. 예. 네. 비를 몰고 온 소녀는 저희 원희가 스케줄을 갈 때마다 항상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리고 또 이분들께서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 진짜 비를 몰고 오는 소년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또 영감을 얻어서 그걸 소재로 가사를 써봤는데 생각보다 좀 괜찮게 나와서 비를 몰고 오는 소년이라고 그걸 써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비도 많이 와가지고 네네. 요즘에 딱이에요 진짜. 지금 장마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재 같아요 진짜 천재. 저희 원희가 또 비를 몰고 오니까 다음엔 뭘 몰고 올까요? 네, 돈을 몰고 오나요? 좋습니다. 뭘 몰고 올까요? 그때는 거의 약간 이제 뮤직비디오라기보다는 거의 단련이었죠. 네, 저희가 물에 적응하기 위한 단련이었는데 그 장시간 동안 사실 물에 있어 본 적이 또 처음이고 저희가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뭔가 하면서 내내 되게 신기했고 뭔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겨보자 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아, 뭐 악기는 이제 당연히 물에 넣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 악기를 마음대로 이렇게 물속에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고로 약간 고장난 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찍었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저희 게 아니어도. 네. 네. 진짜 악기 하는 사람들로서 아, 저게 얼마나 그러니까. 근데 저도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어요. 네. 왜냐하면 언제 또 이렇게 맞아요. 저희가 악기 들고 그리고 맞아요. 여기까지 물이 찼었는데 네. 제가 좀 워낙 다리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 안 왔는데 약간 매너 다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약간 좀 착시 효과를 좀 줬던 저는 그런... 잠겼어요. 저는 잠겼고 까치발을 들은 네. 깔창을 많이 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대처럼. 그래서 저는 계속 까치발 들고 이렇게, 이렇게 했던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번 앨범이 컨셉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트랙리스트 같은 것도 직접 저희가 다 골라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앨범을 들으실 때 그냥 1번 트랙부터 7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짜라라락 뭐랄까 영화 감상하시듯이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더 감동이 7배진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이번 앨범들에 정말 주옥 같은 가사들이 많거든요. 너무 이쁜 가사들이 많아서 그런 곡마다의 킬링 포인트인 가사들도 한번 찾아내는 재미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로라라는 곡을 또 이게 원래 또 타이틀 후보였을 만큼 제가 또 애정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 곡은 좀 공연장에서 또 라이브로 들었을 때 정말 파급력이 센 곡인데 이 곡도 이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충 이 빛을 따라서 너에게 간 길 하얀 길을 따라가 뭐 요런 노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뭐 대충 너무 좋았어요. 네. 너에게 간 길 하얀 길을 따라가 Oh my god 타이밍이 참 얄미워 오늘 같은 날 마주쳐 저희가 커버한 것 중에 에스파님들의 블랙맘바를 저희가 또 막간하게 야무지게 편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커버곡을 고르는 뭔가 기준이 있다면? 요즘에 원희가 가장 제일 많이 흥얼거리는 곡? 다 같이 있을 때 뭐 한 곡에 빠지면은 뭐 그거 하나로 하루 종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야 그냥 이러지 말고 하나 하자. 이걸 하나 커버를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좀 결정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 그 곡을 좀 다들 좋아하긴 해요. 그 에이셉 네, 에이셉이라는 곡을 좀 많이 흥얼거리고 있어서
지금 다들 눈을 보니까 지금 다들 눈을 보니까 막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솔직히 약간 많은 곡을 써왔지만은 통일된 그런 색깔은 약간 서정적이고 많이 감성적이고 세계관을 조금 만들어내는 그런 곡들이 조금 이제 조금 생기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저희의 색깔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로라색 같은 건가? 아, 비슷하지 약간 그러니까 좀 묘하고 오묘하고 네. 좀 신비롭고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은 말 너무 멋있었는데? 네. 자면서 뿌듯하겠네. 오로라색입니다. 아, 오로라색. 오로라색입니다. 아, 근데 저... 선생님 중에 밴드 원이 또는 꽃미나 밴드 원이 또는 아이돌 원이 이렇게 부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좋아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아, 저 있어요. 뭐 많은 수식어가 다 너무 감사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DOD 선배님들을 뵈면서 해주셨던 말이 개그팝 밴드라고 웃겨서 뭐 실력팝 밴드? 무슨 팝 밴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그팝 밴드란 말은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왜냐면 실력은 저희가 다 그래도 각자 뭔가 자부심이 있으니까 개그팝 밴드라는 말이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저는 방금 전에 그냥 꽃미남 밴드 얘기 듣자마자 바로 그냥 광대가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저희 마청이 자기애가 굉장히 좋아서 네. 저는 꽃미남 밴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만의 아이돌이기 때문에 아이돌 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돌이 뭡니까? 아이돌이 그냥 무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무상의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1등 한번 해보고 싶네요. 성공이에요, 그냥.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기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를 사랑해주는 위브들한테 진짜 인기 많거든요, 저희는. 근데 아직까지 어떤 좀 대중적인 인지도는 아직까지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건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목표는 좀 대중적으로도 인지도가 있는 그런 좀 원의가 목표입니다. 오늘도 이런 자리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원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다 준비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엔딩 요정처럼 해주세요. 자, 엔딩 요정처럼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